다른 제품은 립 제품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. 야, 정말 반응 뜨거웠죠? 네, 완전. 보시죠. 그다음에 제 거를 한번 발라보도록 네. 할게요. 얼굴에 형광등 만개 켰네. 노랗게 노랗게 결정했습니다. 이 제품입니다. 아! 아! 아니야! 오이치 이 제품. 안 되네. 저 그쪽에 하지마니. 오늘의 1위는 또 감고 있어요. 이 제품입니다. 예! 식상. 아니요 아니요. 부신적이다. 이런 컬러 바르고 다니는 분 보셨나요? 확실히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. 자, 개츠비티 울트라바이올렛 편 1등을 둘 다 가지고 싶지만 이 제품을 보고 야, 지금 저 립스틱만 봐도 네. 아, 정말 이쁘다. 그냥 이게 그림만 봐도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 애플 페인트 저거는 여러분들 진짜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냥 쌩얼일 때 저거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형광등을 빵! 네, 맞아요. 형광등 컬러라고 하죠. 너무 이뻐요. 그리고 MLBB성 의자인 우리 기수 오빠가 또 삐아 제품으로 그렇죠. 승을 하셨어요. MLBB는 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립이기 때문에 데일리 때도 많이 바르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차에서는 전 되게 자신 있었어요. 그러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때, 자신이 있어 보이셨어요. 누가 봐도. 그쵸. 나 이거 명품인 줄 알았다? 이게 가격이 말도 안 돼요. 진짜로? 네. 가성비 갑이고요. 누구나 발라도 좋고요. 벽돌 색깔이라고 보시면 딱 맞지만 거기에 장미 한 모금 딱 들어가 있는 다음은 뭐죠? 다음은 울트라바이올렛 컬러의 맥 립스틱 헤로인. 와. 이거는 진짜 자신 있는 게 제가 색조 막 완전 화려한 제품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냥 무난한 제품보다는 정말 색조 광이라서 색조 립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제품 이때 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회 때 그 우리가 했던 메이크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때 너무 멋있었어요. 너무 멋있었어요. 맞아요. 사회 때 우리가 딱 반전을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마 저희만의 네. 색깔이 생기기 시작했죠. 저희만의 막 그런 뭐 어떤 개치 뷰티가 굉장히 생겼던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희한한 메이크업 다 했잖아요. 그죠. 희한한 거 다 했어. 네. 짠! 저 완성했습니다. 와, 벌써요? 와. 와, 너무 역동적인 거 아니야? 우리 아이린 씨, 우리 아이린 씨. 아이린 씨! 너 완성했습니다. 난 나쁜 기집애. 이거 우리 완전 사형언니들 같지 않아요? I wanna $5. 야, 너만 다 붙이냐? 너도 붙여라. 너 되게 기분 나쁘다, 너 진짜. 야, 네 거 가져와. 자,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. 완성입니다. 정말 해볼 건 다 해보고. 네, 네. 이제 해야죠, 이제. 레전드 편 찍어야죠. 네. 총 스코어 알고 있어요, 이상지 기자님? 14회 중.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하지 마세요. 자, 총 스코어는 14회 중 어린이 화장품을 제외하고 총 13회였죠. 그렇죠. 예, 그 중에 김기수 씨가 8회, 피어디 씨가 총 5회. 그래서 김기수 씨의 승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수 씨가 정말로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. 네. 네. 그 부분에서 정말 진실성이 있지 않았나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제품을 가져왔는데 진짜 쓰던 거 가져왔었어요. 맞아요.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, 저는. 자, 이렇게 해서 니코나코 오늘 특별편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되게 크게 정보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재밌는 기억도 새록새록 돋네요. 네. 자, 우리 여기서 니코나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지 기자님 좀 마지막 멘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호 외치고 네.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자, 시작!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. 안녕! 안녕!